Ever since I was a child, I have always wondered about Asian history. My grandfather was a prisoner of war in Japan during World War II. I feel a connection between the history of this place and my family. The first time I came here, I approached this sign and I couldn't read it perfectly. But then I went around and I saw these photos and I was shocked. What happened here in 1950? This story starts with these photos.계절은 오래된 기억을 싣고 돌아온다. 오빠 보고 계시죠? 오빠 보세요. 이쁜가? 예전에 오빠랑 같이 우리 시골집에 백일홍도 심고 분꽃도 심고 옛날 생각나서 우리는 백일홍을 많이 사다 심었어요. 오빠 생각도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하루하루. 계속 켜. 하늘 찬다지 검을. 홍. 검을 홍. 이그 현 검을 현 다시요. 하늘 찬다지 검을 현 누를 황. 옳지 인자 잘하네. 오빠. 순란의 오빠 신석호. 집안의 장손이자 두 딸의 아버지였던 사람. 그건 저희 오빠가 쓰신 책. 공부하는 책. 저희 집에 글방을 안 쳤어요. 토당이라고도 하고 글방이라고도 하고 그러고 밤에는 동네 분들 원문 몰려놓은 분들 모셔다 놓고 가르치고 For over a year I've been working at Daejeon Dongu office in order to research and report about the Goryeong-gol incident. I have been gathering much information as a result of this work. And I started to talk to local people as best as I could. When I met Shinsun Ran, it was an important moment in understanding this tragedy for me. 그때가 1949년 음력 8월 추석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와르르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뛰어나가 보니까. 아! 난 내 발로 걸어가겠어. 석호야! 석호야! 언니, 별일 없을 거예요. 갔다 올게요. 오빠. 자. 저희는 오빠가 아버지 따라서 농사일을 도우시고 공부하시고 야학 가르치고 한 거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뭔가 했으니 데려갔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 납니다. 김구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울으시고서 얼마 안 가서 끌려갔으니까. 해방의 감격도 잠시. 한반도는 이내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할 통치에 들어갔다. 냉전의 시작이었다.
전국은 혼란스러웠다. 통일 정부를 원했던 사람들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다. 김구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1948년 미국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다.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과정에서 좌우의 이념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단독 정부 수립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분단으로 간 것을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이 결국 감옥으로 끌려오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한 명령을 받았다가 그것을 반대해서 봉기를 했던 여수 14연대 군인들을 비롯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의 관련자들이 대전 형무소에 이제 수감 중이었는데 일제강점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옥고를 치렀던 대전 형무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사상범과 정치범들이 이곳으로 모였다. 순란의 오빠 신석호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좌익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잠이 안 오지? 여기 들어오면 다 그런 것이요. 근데 먼지를 짚고 들어온 것이요? 그 죄는 무슨 죄게? 우리가 뭐 빨개 입고. 맞아요. 죄가 없으니까 금방 출소할 수 있을 거예요. 출소하면 뭐더게? 어린 딸들도 있고 가르치던 야학 학생들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 또 멋지네. 어쩐지 똑똑해 보이더라고. 난 늘 엄니가 보고 싶어. 우리 엄니 나물 손맛이 기가 막혀 본디. 둘이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른다 하나요? 둘이 먹당 둘 다 죽어구나. 그만 모르는 거 아니? 시방 다들 나를 보고 비웃는 것이요? 아이고 해방만 되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디. 걔매 세상 맨대로일 줄 알았신디. 이게 하루하루 지옥인 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말고 잠이나 자더라고. 그 꿈에서 나물 먹다 죽지 맙소. 걱정 마셔이. 오늘 전 나지 금을 현 어머니가 면회를 가셨죠. 대전서 공주까지 백리가 넘습니다. 울면서 울면서 이제 걸어서 오신 겁니다. 그 뒤로부터는 어머니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웃는 것도 못 보고 저희들하고 대화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들어가. 석구야. 저 괜찮아요, 언니. 금방 출소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가 문제가 있다고. 애들은 잘했죠? 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녀요?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내 새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대전 형무소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I began to research it. So I started to visit the place where these things were meant to have happened. During my research, I found some shocking photographs and documents. These are 18 pictures taken by American soldiers during the Korean War.
이 사진들은 누가 찍었는가? 바로 GHQ 미 극동 사령부와 연락장교 역할을 했던 에버트 소령이 이 사진들을 찍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1950년 작성된 미군의 기밀 문서. 그해 7월 대전에서 정치범 1,800여 명이 집단 학살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와 함께 18장의 현장 사진도 공개됐다. 겁에 질린 사람들. 무참하게 내팽개쳐진 육신들. 누가, 왜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한반도에 전쟁이 시작됐다. 기습적으로 38선을 넘은 북한군은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국군은 속수무책이었다. 6월 27일 새벽,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은 특별 열차를 타고 대전으로 몸을 피했다. 임시 수도 역할을 맡게 된 대전. 얼마 후 대전 형무소로 긴급 전화가 걸려온다. 예, 대전 형무소. 예, 알고 있습니다, 검사장님.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위에서 연락이 왔어. 어떤 연락이? 다 없애라는 명령이요. 뭘 없앤다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 죄수들이 인민군에 합세하지 못하게 좌익 극렬 분자들을 전원 사살하라는 상부의 명령이요. 네? 상부에서요? 교도관 이준영은 귀를 의심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지금 검사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늘 새벽 4명을 이해가지고서 대규모 저게 공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말이 공산당의 우두머리 책임자들을 사살하는 명령이요. 전화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요. 지금 전 비상시국에 지금 장 차관이 자기만 살겠다고 국장까지 다 도망갔단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일세 혼내오는데 그때 나이는 젊었지만 야 전쟁이란 게 이런 거로구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대전 형무소로 육군 헌병대가 파견됐다. 명령에 따라 좌익으로 분류된 재소자들은 무작정 트럭에 태워졌다. 이준영은 이들의 호송을 맡았다. 자. 출발하지. 저 우리 어디로 끌려가는 것이요? 우리나라 군인들인데 뭐 우리를 어떻게 하고시요? 응해! 트럭은 대전 산내, 지금의 곤령골로 향했다. 그들은 닥쳐올 운명을 알지 못했다. 빨리 우리 보내! 빨리! 뭐해? 와! 빨리 와! 빨리 와! 가! 뭐해? 빨리 가라고! 빨리 보내! 빨리 위로! 빨리 빨리 올라와! 올라와! 빨리 가! 빨리 빨리! 준비해. 무슨 준비요? 무슨 준비? 세상 살려줘 이소! 제 피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줘 이소!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발사! 술란의 오빠 신석호는 여기서 최후를 맞았다. 죽음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 죽은 자들 가운데는 형기를 거의 채우고 출소를 기다리던 죄수도 있었다. 깊이 3m, 총 길이 1km. 죽음을 죽음으로 덮은 구덩이는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 됐다. 아무리 불량민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없는 빨갱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죽이는 건 아니죠. 적어도 그 사람들은 그 죄를 그 적고 그 죄에 의해서 그 죄값을 치르려고 대한민국의 형벌체계 안에서 수감돼 있으면은 전쟁이 터졌으면 안전한 곳으로 후방으로 보내든지 그래야 하는데 이민군은 몰려오고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렸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전쟁 범죄입니다. In the place where the incident happened, the mountains and valleys have become a huge cemetery. I have this strange feeling whilst I walk in the forest. Why is this place hidden like this? How many bodies are buried here? The truth is buried under the ground. These trees and forests must have witnessed the whole truth of that day 71 years ago. "골령골의 참극은 오랫동안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알고도 쉬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평생을 말 못할 고통 속에서 참회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제는 고인이 된 대전형무소 교도관 이준영. What kind of trauma did your father experience because of what he witnessed? 저희 아버지가 깨어 있는 거예요. 새벽이나 이럴 때 보면 저희 뒤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 가만히 멍하니 이렇게 서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아버지 뭐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희 아버지가 좀 황당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왔다 갔는데 네가 알 거 없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괴로웠겠죠. 사람을 그렇게 처형하는 현장, 학살되는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오죽했겠어요. 27 젊은 나이에. 네, 부모들도 다 편안하시고. 세상을 떠나기 전 아버지 이준영은 1950년 여름의 일을 고백했다. 제가 들어가니까 이 정도도 하니까 1m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호가 길이가 그러니까 한 50m 되는 것이 몇 개를 미리 팔았을 때다. 그러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어떻게 처형하는가 말이지. 10명을 머리를 갖다 이쪽은 구덩이니까 여기는 나란히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거 이렇게. 그러고서 사수 앞으로 하면 말이지 등을 있는 데가 발딱대고 발사하면 말이지 후 두부에다가 발사한단 말이야.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파견 사살을 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지나갔는데 지나온 뒷좌석에서 부장님이래야. 부장님 나 안 죽었어. 나 좀 한 방 쏴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부장님, 나를 한번 쏴주시오. 뭐 고통스럽지 않아요. 제발. 어떻게 he decided to testify to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내가 겪고 봤던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유족들에 대한 예의고, 또한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희생된 사람한테 좀 빚을 갚는 것이다 생각하셨어요. 스스로 좀 덜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 나의 의무다, 책무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용기를 냈던 거죠. He was there in that valley 71 years ago. He was 자고 있는데 대한청년단 간부들이 나오라고 저 뭐 땅 파는 연장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 뭐라고 하는 일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자고 해서 가는 게 그 꼴짝이로 이제 데려가는 게 군인들인가 경찰인가 밭을 팔아요. 이게 못 한다고 하면 고총으로 화를 내서 딱딱 말하자면 시기 나는 겨. 그래 그 파는 데 갔다가 앉혀놓고 다 총으로 쏴서 밀어놓고 그래. 발사! 다음! 미섭지 숙직한 게 미서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거 막 묻었어요. 묻어 덮어줘. 그때 이제 명령으로 하라 이렇게 사숙지 하라는데 하고 그지. 내가 16살 먹었는데 그 나이에 사람 죽이는 걸 봤어. 뭐 전쟁하는 걸 봤어. 그 미섭고. 그거 끝나고 집에 와서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앓고 그래야 돼. 이제 나하고 같이 간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는 안타 죽었어. 아, 안타가 죽었다고 하나. 지금도 가끔 꿈이 보여. 꿈이 이제 혼자 자다 막 소리 지르고 들어야 이제 그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도 간단했던 그 여름 처음으로.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그날의 검은 구덩이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다. Thousands of inmates imprisoned in Daejeon were executed en masse. For what great sin did those thousands of people deserve to be killed?
What were the criminal charges? There were criminals among them, but most of them were political prisoners. Their criminal charge was that they had a different ideology, and the price for that crime was their death. 누구도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골령골에서 죽어간 이는 대전형무소 재소자들 말고도 더 있었다. 천상 닮은 게 제 아버지 성질 닮았어. 성질도 닮고 술 안 먹는 것도 닮고 얼굴도 닮고 닮았어.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 한 조각이 없다. 그냥 보도연명으로만 돌아가셨다고 했지 뭐 자세히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죠. 뭐 그렇게 돌아가셨다니까 동네 사람들도 보도연명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니까 뭐. 국민보도연맹. 당시 마을엔 이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반장들이 가져라는 게 무조건 도장만 가져가는 거 봤지. 못 가져가게 하면서. 그게 가져가는 걸 어떻게 그래서 도장 하나 잘못 찍고서 그렇게 되었어. 한번 나가봐도 못하고. 정부 수립 후 혼란이 계속되던 1949년.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된 반공단체 국민보도연맹이 생겨났다. 하지만 여기엔 좌익 활동과 무관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것이 이제 전국적인 조직으로 가고 지방으로 갈수록 인원이 할당되면서 실질적인 좌익 활동과 관련 없이 보도연맹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정부에서 보리쌀 한 대든 비료를 조금 주든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도장이 찍혀 있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입을 하게 됐던 거죠. 그것이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전쟁이 터진 6월 25일 오후 전국 경찰서에 무선 명령이 하달됐다. 유시찰인 단속 명령. 이를 신호로 전국에서 보도연맹 관련자들이 체포됐다. 대전 충청 지역에서 체포된 보도연맹원들은 골령골로 끌려갔다. 네. 발사! 민간인 살상 사실은 당시 미군의 전투 일지에서도 확인된다. 민간인 1,400명이 경찰에 의해 살해, 대전 인근 산에 매장됐다는 기록이다.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전향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국가가 보증을 했던 조직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국민보도연맹원에 가입했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은 게 아니라 살생부가 됐던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 거기 대사동에 하나둘이 아니요 여러 집이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야 찾으러 가 신체 찾으러 가자고 이렇게 이렇게 들썩거리니까 팔도 빠지고 다리도 빠지고 뭐 어떻게 거스게 할 수 있어? 어디가 어째 없어 그냥 이렇게 포감 있어서 못 찾아. 낮에서 밤으로 다시 그 다음 날로 학살은 약 3주 동안 이어졌다. 경무소의 여성 재소자들도 무참하게 처형됐다. 골령골 총 8곳의 학살지를 모두 연결하면 그 길이가 무려 1km.
최소 1,800명, 최대 7,000명의 민간인이 한국전쟁 시기 여기서 숨졌다. 순라는 오빠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오빠! 오빠! 순란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너도 잘 지내냐? 예. 내가 너 읽어주려고 불렀어. 고모 그게 뭔데요? 아버지 책. 아유 어디서 아버지 책을 구했어요? 아유 아버지 사진도 있네. 이게 아버지야. 외증시대 진영 갈 때 머리 깎고 찍은 사진이야. 보면 눈물 날라고. 큰아버지를 나는 얼굴도 기억도 없고. 네가 어떻게 알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면은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는데 나는 도대체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 단어를 써먹어보질 못했으니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애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뭐야? 이러고 할머니한테 물어보면서 지금 생각하니 할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말할 수 없지. 옛날에는 아버지 말만 하면은 뭐 이봉 뭐 이런 얘기하면서 꼭 나쁜 짓 하다 돌아가신 그런 것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일 지급받았어. 우리 아버지 세상 잘못 만나서라는 다음 세상이 있다면 아버지 꿈 마음껏 펼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기를 바래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Her personal feelings about what happened to her brother should be understood by as many people as possible.
Were the people who pulled the trigger criminals? 여기 보면 탑 레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대통령인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톱 레벨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 당시 미군이 작성한 보고서는 이 학살이 한국 최고위층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네가 잘못했으면 살려져 있어! 발사! 다음! 인간이 인간에게 해선 안 될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전쟁은 그런 것이었다. 이건 가장 큰 가해자는 사실 국가죠, 국가.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의 이제 지휘를 받아서 군대를 지휘했던 라인, 뭐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그러면 이 미 군사고문단의 영향을 받았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미군들은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까. 그러한 민감한 사건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보고서로 담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은 한국군의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세력이었고요. 전쟁에서의 어떠한 이런 민간인 학살 같은 것들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 강대국이라고 한다면 그 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한국군들을 말렸어야 되죠. The facts about Goryeongguk continue to surprise me. I discover something new about Goryeongguk every day. I also found information about a British man like me who visited Daejeon about 70 years ago. Alan Whittington. 파죽지세로 남아한 북한군은 7월 21일 대전을 수중에 넣었다. 영국 기자 앨런 위닝턴은 이때 북한군을 따라 대전에 왔다. 곤령골에서의 학살이 끝난 직후였다. 학살 현장을 방문한 위닝턴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알렸다. 위닝턴의 생생한 고발은 또 다른 비극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1950년 9월 연합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는 빠르게 뒤집혔다. 북한 인민군 사령부엔 퇴각 명령이 내려졌다. 그런데 바로 이때 대전 형무소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 소 마당과 우물마다 잔혹한 죽음이 흘러넘쳤다. 대전을 떠나기 전 인민군은 형무소에 수감된 우익 인사들을 서둘러 처형했다. 이 시기 대전 지역 민간인 약 1,500명이 인민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신체를 파냈는데 보니까 총을 놔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도치로 찍어 죽이고 이렇게 그냥 죽여서 그래 신체는 의복을 보고서 찾아왔습니다. 신체를 찾아도 찾지 못한 사람도 하도 흔하게 해놔서 찾지 못한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적에 가슴이 아파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사람들의 시신이 아주 꽉 차 있었답니다. 부패하기가 이를 데가 없으니까 이 핏물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뽀글뽀글 물만 있는 게 아니고선 이게 머리가 비면서는 거품이 뽀글뽀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그 옆이 한 1m짜리 그 우물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우물은 그냥 꽉 차버리고 근데 아하 우물이 다 이렇게 죽였구나. 이게 인민군이나 공산군이나 대한민국군이나 동족 상잔의 비해 아니냐 말이지. 저희 아버지가 한번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시신을 꺼내고 또 다른 분이 들어가고 교대로 해서 요 안에 이제 깊이가 더할수록 공포감이 더했다는 거예요. 그 공포감을 아버지가 나중에 평생 기억을 하셨어요. 드레박이 내려오는 그 타임에 껌껌한 상태에서 시신의 얼굴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준영 witnessed two massacres by two different perpetrators. Ideology can only be an excuse or rationalization for this. No one deserves to die. There is no righteous massacre. 전쟁에서 상대의 학살이 있었고 어느 학살이든 잘된 학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학살의 아픔들을 우리가 품어서 진실규명도 하고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요. 인민군에 의한 학살 사건 같은 경우는 전쟁이 진행되는 중간부터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많은 이제 조사활동이라든지 뭐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작 자국민에 대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이 학살 사건은 사건 발발 50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 70여 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한 그 파헤침이 사실 불균형이 너무 심했어요. 전쟁의 참극을 끌어안은 채 침묵으로 이어진 세월. 진실이 얼어붙은 자리 위로 오해와 모멸이, 냉대와 외면이 겹겹이 쌓여갔다. 곤령골은 2005년 과거사법이 제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민낯을 내보일 수 있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당시 국가권력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한다. 뼈와 영혼이 산처럼 쌓인 골짜기. 땅속에 잠든 진실은 깨어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6월 9일부터 곤령골에선 정부 차원의 유해 발굴 조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과거사법이 개정되면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의 길이 다시 열렸다. 온기가 없는 부서진 뼈 조각들은 누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은 존엄한 인간이었음을. 석호 오빠 아니십니까? 오빠, 석호 오빠. 대답이 없네요. 여기 계신지 흔적이 다 부서져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To me, this place is like a huge mosaic. I believe that the pieces of dried bone will fill the blanks in this mosaic one by one. The brutal history has erased even the horror of death.
We stand in front of the longest line of graves in the world. 나는 국가의 피해를 입은 자손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그렇게 억울했다. 그런 사람이 그 남아 있는 한 국민 화합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덮어놓고 그냥 그건 지난 역사니까 우리가 그냥 앞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가겠죠. 근데 가는데 안전하지 않아요. 그건 가다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문제의 중요성은 지금도 우리의 인간성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또는 사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는 게 이 문제라는 거죠. Those who don't remember the past are doomed to repeat it. History is a cycle. And we all participate in it, whether we like it or not.